하고 싶지만 아니 이거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라는 거. 저는 가장 좋은 얘기가 또한 불가능은 없다예요.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은 내 삶에서 스스로 장벽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.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? 포기. 맞습니다. 할 수 있지만 실행을 하지 않는, 금방 포기해버리는 이런 분들이 문제인 것 같죠. 자, 오른손 한번 올려볼까요? 자, 따라합니다. 나는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맞아요. 내 노후를 위해서, 노년을 위해서 행복한 나의 조절 능력,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. 나는 웃을 수 있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렵지 않아요. 굉장히 쉬워요. 자, 한번 해볼까요? 시작. 아, 잠깐. 어려운데요.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상상을 하셔야 돼요. 네. 어린 아이가 된 것처럼 상상을 하시고요. 네. 그리고 입꼬리를 착 올리시면서 몸도 좀 움직이셔야 돼요. 네. 그리고요, 굉장히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사실은 웃음은요, 소리를 크게 내서 웃으면 굉장히 좋아요. 이 세포 기능에서 그것을 인지를 해서 장 기능도 좋아지고요. 혈액순환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무대 딱 섰을 때 피부가 예뻐요 라고 하셨죠. 칭찬이신 거죠? 많이 웃어보시면요. 피부가 촉촉해져요. 화장품? 좋은 거 바른 것처럼. 네. 사실 제가 여러분 오늘 만나고 싶어서요. 네. 잠을 못 잤잖아요. 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, 많이 웃어라. 네.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. 네.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아마 10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. 네. 근데 굉장히 쉬운 얘기이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효과가 없다. 네. 구슬도 꿰야 보배다.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,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먹지 않으면 내가 배부르지 않아요. 네. 실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.